안녕하세요. 옥인의 다육입니다. 네, 오늘은 장마철 베란다 습도 낮추기로 습기 제거제 사용 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. 네, 제 베란다 환경이 습도가 90%가 너무 넘어서 이 제가 습기 제거제 그거를 한번 사용해 볼까 하면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예, 그래서 어제 마트 가서 사서 예, 요렇게 설치를 했는데 그 설치하고 나서 사용 후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예, 제가 마트에 가니까 요렇게 8개들이 예, 요렇게 물먹는 하마 고구는 또 없더라고요. 예, 그런데 유황 큰별리 스카트 예, 요렇게 8개들이로 한 박스에 7,500원인가 되어 있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이또 가격도 8개 드리로 되어 있어서 가격도 괜찮고 해서 예, 요거를 데리고 와서 이 8개 중에 옷장에 하나씩 하나씩 넣고 요렇게 베란다에 3개가 남더라고요. 예, 그래서 3개 정도 설치하면 될것 같아서 예, 요렇게 언박지를 떼고 요렇게 요쪽에 예, 요쪽 정리대에 하나, 그리고 저쪽에 중간에, 예, 요쪽에 또 중간에 하나, 예, 제가 저렇게 놓으려고 말씀드렸죠. 예, 저쪽에 끝에 하나, 예, 요렇게 세 개를 어제 마트에 갔다 와서, 예, 7시쯤에 제가 설치를 했거든요. 예, 설치했을 때, 그 당시에 이 습도가 계속 91%였어요. 예,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 찍을 때도 계속 91%였잖아요. 예, 요렇게 이제 세 개를 설치해 놓고, 제가 이제 또 TV 보다가 한 9시쯤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, 아, 이 습도계가 좀 떨어졌나 싶어서 보니까, 이 9시쯤에 보니까 90%, 예, 1%가 이 내려갔더라고요. 예, 그래서 9시쯤에 90%, 그리고 제가 또 한번 10시 30분에 보니까 또1% 내려가서 89%가 되었더라고요. 예, 왜냐하면은 베란다 요렇게 제가 항상 습도계를 볼때이 밤에 예, 시간이 밤으로 갈수록 습도가 더 높아지거든요. 예, 그런데 91%에서 계속 그렇게 있다가 이 9시에 90%, 1% 떨어졌고 10시 30분에는 89%, 그리고 또 11시 20분쯤에는 85%로 떨어졌더라고요. 예, 그래서 또 12시에 또 제가 보니까 그때 또 비가 오기 시작해서 또 조금 올라가더라고요. 예, 계속 또 비가 와서 86% 올라가고 한 시쯤에 88%로 올라가는 걸 보고 제가 아, 그 상태에서 이 계속 88%로 머물러 있는 걸 보고 제가 자러 들어갔는데 요렇게 이 습기 제거제가 조금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습기 제거제 베란다에서 습도가 많이 높을 경우에는 이 습기 제거제를 박스 들이로 사서 어차피 옷장에 신발장에 그렇게 하나씩 넣어두고 조금 한 두세 개는 남잖아요. 예, 남는 거를 베란다에서 이렇게 습도가 높을 때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두면은 조금은 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예, 제가 그거를 91%로 계속 있다가 요 설치하고 나서 2시간 후에 보았는데 1% 떨어졌더라고요. 예, 그1% 차이는 크죠. 예, 왜냐하면은 예,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1%로 떨어졌다는 것은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. 예, 그래서 9시에 90%, 또 10시 30분에는 89%, 11시 20분에는 85%까지 내려갔더라고요. 예, 내려가는 상태에서 또 비가 오니까 이 86, 87, 88 이렇게 올라가던데, 그래도 어제 늦게까지 비 오고,
또, 이 제가 자로 들어갈 쯤에는 91%까지 90% 이상은 안 올라가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항상 작년에도 느꼈는데 90%대로 이상 넘어가니까 다육이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90%대를 이안 넘기게 이 베란다 환경을 그렇게 요렇게 작은 습기 제거제로도 조금 그렇게 낮출 수 있으니까 우리 이웃님께서 사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이웃님께 한번 또 말씀드리려고 이 습도 내려가는 거를 다 체크를 해 주었답니다. 예, 그래서 이 설치하고 나서 한 시간 반 후, 예, 그때부터 효과가 있어서 2시간 후에는 보니까 1%로 떨어지고 그리고 계속 1% 1%로 이 내려가는 걸 확인을 했답니다. 예,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 작은 습기 제거제 요런 걸 하나를 설치하셔도 다육이들이 훨씬 환경이 조금 이 개선이 되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예, 그러면은 이 습기 제거제를 언제까지 사용하시는 게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예, 왜냐하면은 이 습기 제거제 를 무작정 이렇게 사용하기보다는 저는 장마철에 요렇게 사용하려고 구입을 했답니다. 장마철에만 사용하고 그 후에는 이 베란다 환경이 계속 습도가 높은 베란다 환경이라면 계속 써도 괜찮겠지만은 저는 또 여름에 햇빛이 나고 또 에어컨을 틀게 되고 이러면은 또 베란다 환경이 또 달라지잖아요. 예, 그런데 제가 항상 여름을 이 관리하면서 지냈을 때는 이 습기 제거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무 습기 제거제 장마가 아닌데 햇빛이 나고 이럴 때도 사용하면은 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 게, 단수를 하잖아요. 예, 단수를 하게 되면은 이 다육이들이 베란다 공중습도를 먹으면서 8월 말까지 또잘 지내야 되죠. 예, 그런데, 물먹는 하마 습기 제거제를 저거를 또 설치해 놓으면은 너무 또 필요치 않게 공중습도를 제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예, 맞죠? 예, 그래서 저 습기 제거제는 장마철, 예, 장마철에만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장마는 제가 뉴스에 보니까 7월 11일쯤 비가 그치는 것 같아요. 예, 그런데 또 저렇게 놔두었다가 여름이라 또 태풍이 오고 또 비가 올 때쯤 되면은 또 베란다에 또 놔두시면 되겠죠. 예, 그런데 7월 11일까지 비가 오고 그 다음에는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 햇빛도 나고 그리고 또 온도도 33도, 32도 이상 높아지고 예, 그렇게 폭염이 시작되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우리 이웃님께서 장마철에 습기 제거제를 저렇게 사용하시고 비가 안올 때에는 이 다른 데에 다른 장소에 두었다가 또 태풍으로 인해서 또 소나기나 이런 또 비가 올때또 설치해 놓았다가 그렇게 또이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왜냐하면은 햇빛이 나고 이렇게 장마철이 아닐 경우에는 습도가 이90% 이상 되지를 않죠. 예, 그렇게 안 되는 상태에서 보통 한60% 이하로 될 때에는 이 습기 제거제를 사용하면은 이 공중습도를 너무 빼앗아 버리면은 이 다육이들이 8월 말까지 공중습도로 물을 단수를 하기 때문에 공중습도로 아이들 물조절을 할수 있잖아요. 예, 그 물조절하는 것조차 너무 습도를 빼앗아 버리면은 이 단수하는 게 위험해질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저는 습기 제거제를 장마철, 예, 7월 11일 날 장마가 한 11월 12일 정도 장마가 끝난다고 하니까 예, 그때까지만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습기 제거제를 치우고 또 이따가 또비 오는 날또뭐 꺼내서 사용해도 괜찮겠죠. 예,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. 습기 제거제를 제가 이렇게 구입해서 이렇게 또 사용하면서 또 언제까지 사용하면 좋은지 예,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았네요. 예, 아무래도 습도가 높은 이 간접식물이 많은 초록식물이 많은 그런 데서는 조금 습도가
베란다 습도가 여름에 항상 많았다면은 이 계속 조금 사용해도 괜찮은데, 제 베란다처럼 다육이만 있는 경우에는 우리 이웃님들께서 장마철에만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예, 그런데 항상 습도가 80, 90% 이렇게 높은 베란다에서는 이 계속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죠. 예, 그렇게 판단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오늘은 제가 습기 제거제 저거 사용을 하면서 이 습도가 어떻게 조금씩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제 체크를 해 놓았다가 오늘 우리 이웃님께 한번 말씀드려 보네요. 예, 그래서 또 다육이들 상태는 또다 괜찮은 것 같아요. 예, 창가 쪽에 비 맞은 아이들 다 괜찮은 것 같고 위덕이 다시 도로 마른 것 같아요. 예, 요쪽에 창가 정리대 쪽 한번 볼게요. 예, 요쪽에 방울복랑, 예, 여기 춘맹백금, 독일 샴페인, 어제 흠뻑 비를 맞았거든요. 예, 다 괜찮은 것 같아요. 예, 도로 이 흙이 마르고 괜찮은 것 같고, 이쪽에 러블리 로즈 쪽에 한번 볼게요. 예, 러블리 로즈 쪽에도 흙이 다시 뽀송뽀송해지고, 핑크베라도 괜찮아지고, 예, 다 괜찮아진 것 같아요. 예,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 비 맞은 다육이는 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셔야 되겠죠. 예, 요쪽에 사다리 선반 있는 쪽에 아이들도 링코스타 요 아이만 이 조금 덜 마른 듯해요. 예, 왜냐하면 요 아이가 물준지한 이틀밖에 안 지났죠. 예, 그런 상태에서 비를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요쪽에 치설송이라든지 블루 스프라이즈는 다 예, 흙이 다시 바짝 말랐는데 링고스트만 조금 그런 것 같죠. 예, 그런데 또 요아이 화분이 또 물마름이 좋아서 이 오늘은 또 비가 새벽에는 오고 이 지금은 그쳤는데 그런데 바람은 안 불고 아주 후둑지근하네요. 예, 그런 상태에서 이 습기 제거제가 아주 조금 도움이 될것 같은 예,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우리 이웃님께서 이 베란다 환경이 습도가 아주 예, 그런 높은 베란다 환경이라면 한 3개 정도 이렇게 구입을 하셔서 이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오늘은 습기 제거제를 사용한 예고 결과를 제가 사용 후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았네요. 네,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. 안녕히 계세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